안녕하십니까. 워크재활병원의 임상시습을 다녀온 김유범, 박용준입니다. 그럼 임상시습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재활병원은 연산동에 있고 자세한 위치는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먼저 워크재활병원 구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층에는 도수치료실 및 통증치료실 그리고 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2층에서 5층까지는 병동이 있고 6층에는 기능재활훈련실과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실이 있습니다. 총 실습은 5주로 진행되며 1층 도수치료실과 재활치료실, 6층 NDT실, RFT실 4군데를 총 1주씩 돌아가면서 실습합니다. 각 치료실마다 저희 학교 선배님들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환자 컨택은 어렵고 선생님 옆에서 옥점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습생 일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출근은 7시 50분까지 출근이고 8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오전 일과가 진행됩니다. 12시 40분부터 실습생 점심시간이며 1시 15분 이후 지정된 치료실로 이동하여 1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오후 일과가 진행됩니다. 치료는 총 14타임이고 치료시간은 30분입니다. 그리고 5시 15분에 청소를 하고 25분에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병원은 토요일 출근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병원에는 사전 과제가 있습니다. 사전 과제는 CVA, SCI, TBI, 스페셜 테스트, 그리고 병원에 있는 각종 소독구 기구들에 대해 리포트를 써오는 것이며 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과제는 주마다 개별 과제 한 개와 솜노트 한 개가 있고 1층 도수치료실에서는 의학용어 시험이 있습니다. 이제 실습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전날 충분한 숙면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신 식권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 2,000원이 필요합니다. 카드나 계좌이체는 불가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복장은 검정색이나 베이지색 슬랙스에 흰색 카라티와 단색 운동화입니다. 긴 머리는 머리망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열심히 실습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좋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권을 일주일치 한 번에 사는 게 편합니다. 두 번째, 수업 과제는 담당 선생님마다 쓰는 방식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전 과제는 첫 출근 다음 날 구두 시험을 치기 때문에 공부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먼저 와 있는 타 대학 학생들이 있다면 팁 얻기에 좋습니다. 친해지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층 RFT 실습 중에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이나 휴족 시간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파트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눈치껏 잘 행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흡연자이신 분들은 병원 근처에서 흡연은 자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실습생은 엘리베이터 탑승이 금지되기 때문에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 불가피한 사정이 생기시 반드시 실습 담당 선생님께 연락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